아, 이번에 해볼 영상은 두 번째 검은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섀도워를 하는 이유, 현존 1티어 강부 탑으로서 부주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자금력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무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, 두 번째 현존 1티어 듀얼 블레이드로 자전 가능하다. 바이퍼에서 캐논 슈터로 갔듯이 섀도어에서도 듀얼 블레이드로 가능하다. 비인기 캐릭터를 안 하는 이유, 250 캐릭터를 여러 개 경험해보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캐릭터를 하는 게 짱이다. 앞으로의 템 세팅은 1아켄 2루터 5엑스를 할것 같고요. 22성 윗잠 30%에 레전더리 7호 채도 2줄 이상을 할것 같습니다. 무기류는 아마 22성 쌍뢰 정도는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요런 느낌. 아, 그리고 캐릭터가 현재 심볼이 없습니다. 심볼이 다 1레벨 상태여가지고. 거진 이번 연도, 2020년까지는 혼자서 그냥 심볼업이나 좀 하면서 이렇게 지내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고. 그리고 제가 자본력이 지금 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천천히 돈 벌어 템을 맞춰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이번 연도 심볼 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어빌리티도 한번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빌리티를 매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125만 있더라고요. 나왔는데 돌렸어요. 19로 떨어졌어. 나왔는데 말하다가 못 봤습니다. 근데 두 번째 크웍 나오면 어떡하냐? 크웍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? 명성지 사와야 될 기세인데 지금. 큰일 났네. 뭐야, 나 큐브는 왜 있어? 몰랐네. 어빌리티. 결국 돌아간대. 큰일 났네. 스킬 재사용, 또 나왔네. 보공 20, 아니, 왜 스킬 재사용하고 보공만 나와? 아니, 뭐냐, 이거. 아니, 스킬 재사용하고 보공만 나오지. 다 샀는데? 5만원 있었는데. 슬롯이나 늘릴 거였는데. 다 샀다, 이거 어떡하냐. 2600. 이게 또 돌아가네, 갑자기. 실수 한번 해가지고. 갑자기 돈이 나간다. 나왔는데, 차라리 못 봤으면 괜찮았는데, 봐가지고. 폰오브 개걸로 간다, 이거 어떡하냐? 스킬 재사용. 다행히 다 떴다, 떴다, 떴다. 짜증나네, 씨. 괜히 20억 날려먹었잖아, 씨. 5만원 하고. 가져가, 이거는. 14 가져가. 마지막 줄 뭐하냐, 근데? 해피 3 가져가. 3% 띄워줘. 됐고, 다행이다, 씨. 또 여기서 또 마무리하면 또 아쉽지 않겠습니까? 엠블렘까지 손을 봐줘야 돼. 나 큐브가 있었네, 여기에.
어제 돈 주고 샀는데. 아, 나 여기 큐브가 있었어. 왜 몰랐지? 상례 엠블렘이 있지, 그거. 또 옵션까지는 맛을 또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300개. 일단 아무거나 세 줄 일단 띄워보자. 일단 뜨는 거 보고 결정해보자, 어떻게 할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. 아, 사냥 최고 옵션이었는데, 아. 가져가는 게 맞았나, 일단. 아, 가져갔어야 됐나. 또 나왔어. 아, 어떡하냐. 아씨, 그냥 가져갈까? 일단 이거 쓸까? 어차피, 이번 달 동안, 보스를 안할 거야. 어차피 지금 보스 안 하거든? 가져가자. 일단 쓰자, 일단 쓰자. 에디 03 10% 정도만 뽑고 시작하면 되겠지. 그렇지, 그렇지. 로크크. 힘 21%. 공 12%. 마이닝 공식 항상 느끼는 건데 다른 건다 나오는데 공격력만 맨날 안 나오더라고. 잘못됐어. 조작이 있지 않나? 확률이 다른가? 나올 확률이 더 낮은가? 저 사와야 돼? 아씨, 돈 진짜 많이 들어간다. 씨, 죽겠네. 마마 공공 크는 가져가죠. 크리티컬까지 소소하네. 두 번째 캐릭터 맛보기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티컬까지. 오케이, 오케이.